소수자로 살아가기에 너무나 험난한 세상 고민에 빠진 여러분이 나아갈 길을 밝혀드립니다. 무지개 나침반. 네, 무지개 나침반이 돌아왔습니다. 텐션 만땅인 필기님과 함께 돌아왔어요. 저는 워낙 조용한 사람이니까 성소수로 살아가기 너무나 험난한 세상 거짓말하지 마세요. 조용하게 하겠습니다. 네. 어떤 고민과 시원한 상담이 등장할지 오늘도 궁금하시죠? 오늘은 도로롱님께서 큐플레인스로 보내주신 사연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가 호모포비아인 동성애자도 있나요? 제목부터 강렬한데. 저는 30년 넘게 스스로 이성애자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몇 번의 연애 경험도 전부 다 이성과의 교제였는데요. 그런데 연애를 한참 쉬고 있던 어느 날 동성인 회사 선배가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어머, 회사 선배 좋다. 네, 너무 멋있어 보이고 가슴 설레는 이 경험을 한 다음에 이 감정이 너무 낯선 거예요. 내가 너무 오래 연애를 쉬어서 그런가? 선배에 대한 존경심을 혹시 이렇게 착각하는 건가?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습니다. 혹시 내가 양성애자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동안 성소수자에 대한 몰이해나 편견을 바꾸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세상을 편견 없이 바라보려고 노력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저 자신의 일이 되어버리니까 너무 두렵고 당황스러운데 터놓고 이야기할 곳이 없더라고요. 제가 이 선배한테 느낀 이 경험만을 보고서는 저를 양성애자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또 자신이 성소수자인 걸 너무 두려워서 못 받아들이고 있다면 이것 또한 호모포비아라고 볼 수 있을까요? 무지개는 지팔 알려주세요. 저희 네. 사연자분이 두 가지 질문을 보내주신 네, 걸로 맞아요. 알고 있어요. 네. 선배에게 느낀 감정이 이게 사랑이냐, 내가 양성애자 혹은 동성애자이냐 이런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혹시 어떠세요 근데? 또 사실 좀 자기 자신이 낯설게 느껴지는 경험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자기는 이제까지 자기를 이성애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내가 갑자기 또 다른 동성인 사람한테 끌리는 걸 느끼니까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기로는 나는 분명히 이성애자였는데 내가 달라진 건가? 내가 왜 달라졌지?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면서 좀 복잡한 상황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경험이 딱 왔을 때 역시 나는 양성애자야, 짜릿해, 주님이 역시 날 이성애자로 태어나게 했을 리가 없어, 만약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이분은 또 반대로 내가 양성애자라니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진짜 26살 때까지 제가 이성애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동성애, 그때 당시에 클럽에 가가지고 만난 분하고 처음 이제 연애 같은 걸 하게 됐는데 같은 거는 또 뭐예요? 연애 같은 거. 저는 나름 되게 긴 연애들을 하는 편이라서 약간 연애라고 하기엔 너무 짧아. 그래도 짜릿해? 그때 내가 여자랑 만날 수 있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은 되게 관습적으로 이성애를 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난 당연히 이성애자겠지, 난 당연히 남자니까 여자 만나고 여자니까 남자 만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모르는 경우도 좀 많지 않나.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만날 남자가 너무 많아서 차마 여자까지 만날 그 겨를이 없었던 거예요. 보니까 어느 순간 약간 만나다 보면 다 그놈이 그놈 같고 막 그렇잖아요. 그때 딱 이렇게 만났는데 새로운 짜릿하고 또 재미를 느꼈죠. 근데 아무튼 그때 저는 좀 당황스럽기도 했거든요. 내가 이런 측면이 있었는데 이런 측면을 모르고 살았다니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낯설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퀴어 클럽 너무 재밌고 그런 썸 타고 막 번개 너무 재밌잖아. 짜릿하고 번개 나가면 막 여러 명 같이 만나고 막 그게 재밌는 거예요. 동성애가 재밌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재밌는 거예요? 다 재밌어요. 다 재밌는데 이분은 지금 회사 선배한테 갑자기 그 끌림을 느끼니까 이게 정말 존경심인지 내가 정말 이 사람한테 그 끌리는 건지 그럼 이게 끌린다면 나는 양성애자일 수도 있는 건지 예를 들어서 여성교의 경우에 남자하고 사귀어본 경험이 있다고 해서 양성애자라고 자기를 정체화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레즈비언으로 정체화하는 경우도 있고 내가 알고 보니까 그때 당시에 남자하고 만났을 뿐이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게이들 같은 경우에도 여자하고 연애 경험 있었던 사람들 많지 않아요? 그런 분들이 있죠. 네, 그러니까요. 그런 길 잃은 어린 양들이 길 잃은 어린 양들. 그렇다고 해도 바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본인은 이제 게이라고. 본인을 게이라고 정체화하는 경우들도 있고 반대인 경우도 있죠. 여자하고 만났던 경험도 있는데 알고 보니까 나는 이성애자인 것 같다. 사실 그건 본인밖에 모르는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 선배한테 얼마나 끌리는지 또 그것에 따라서 또 되게 마음이 복잡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일하는 직장이잖아요. 일하는 직장에서 너무 떨리면은 좋을 것 같은데? 두근두근 거예요. 저는 출근할 때마다 이러고 출근하는데 그 사람 출근할 때마다 선배,
선배 이런 거 할 거 아니야. 선배 그 필규님은 혹시 큐어하면서 호모포비아인 사람 본 적 있으세요? 기사로 좀 많이 봤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미국에 그런 거 많은데 목사인데 뭐 반동성애 설교하고 다니더니 알고 보니 호텔방에서 뒹굴뒹굴 붙어먹고 그리고 2017년도인가? 공화당의 성소수자 혐오적인 어떤 발언들로 세를 모았던 사람인데 알고 보니까 그냥 브라보 마이 게이 라이프를 즐기고 다니셨더라고요. 아 진짜? 근데 클럽 가고 막 해변 가서 막 게이들하고 사진 찍고 막 영화에서 기억이 잘 안 나요. 우리나라에도 약간 이름을 밝힐 수 없는 몇 분의 목사님들 살짝 계시잖아요. 솔직히 느껴져. 게이 바이브가? 바이브 느껴져. 드는 생각이 그분들은 진로 잘 털어야 돼요. 왜냐면은 계속 그걸로 갈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나의 이 모든 것은 퍼포먼스였습니다 하고 다 찍어가지고 뉴욕 모마 가잖아. 모마 현대미술관 바로 받아줄걸요? 세계의 퍼포먼스야. 진짜? 근데 아무튼 그 탈동성애라고 하는 게 애매하잖아. 양성애자인데 아 남자 만나도 여자 만나고 여자 만나도 남자냐고 하나만 만나고 있으면 그 탈동성애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쉬워 이게. 그리고 저도 사실 탈동성애처럼 보일걸요? 너무 아니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동성까지는 해요. 동성. 애까지 안 가. 아 그러니까 네. 섹스만 하는구나. 이그제크. 러브나. 아 그럴 네. 수 있겠네. 그래서 이 사연자분의 주요한 질문 중 하나가 네. 나는 지금 내가 성소수자인 거나 아니면 성소수자일 수도 있는 거를 잘 못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나는 호모포비아인가? 이런 또 질문을 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퀴어면서 호모포비아인 사람들 은근히 많아요. 퀴어 혐오가 너무나 범람하는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기에 퀴어들도 당연히 자기 혐오 있죠. 이게 본인이 퀴어인 걸 받아들이고 그 벽장에서 나오기까지도 되게 어렵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자기 정체성 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네. 가기도 하고요. 나는 퀴어니까 퀴어 혐오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냥 새로운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낯설어서 그런 생각을 거쳐나가는 그런 순간일 수도 있다는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퀴어 혐오다 이거는 퀴어 혐오가 아니다 얘기하기보다는 내가 너무 낯선가 보다. 만약에 내가 양성애자라면 어땠을까? 내가 양성애자인 게 나는 왜 이렇게 싫지? 내가 양성애자인 게 뭐가 두렵지? 혹시라도 부모님이 알까봐 두려운가? 내 주변에 있는 교회 친구들이 알까봐 두려운가? 그럼 그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비롯됐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나의 상상력들을 좀 확장하고 나 스스로를 좀 더 즐거운 길 위에 좀 올려놨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낯설 거예요. 자기도 자기가. 역으로 생각해봤을 때 저는 이 사연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만약에 내가 알고 봤더니 나 이성애자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면은 되게 진짜 머리가 복잡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그러고 어떻게 살아 애나고 결혼하고 막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안 해보던 거 해봐야 될 것 같고 그게 좀 더 두렵고 뭐 그런 감정이니까 조금 더 차분하게 한번 자기를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이분이 여기까지 찾아오신 거는 퀴어한 저희의 영상을 보고 계시다는 의미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저희 영상들 보면서 또 여러 삶을 살고 있는 퀴어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 하는 게 더 나다운 삶일까 이걸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되게 좋은 얘기. 사회적인 자아. 은하선님이 마지막으로 오늘 질문자에게 해주실 한마디가 있다면? 너의 길을 가라. 그 노래도 있지 않아요? 야, 기타. 두렵고 뭔가 막연하고 낯설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내 길이 아닌 길을 가는 것보다 그리고 내가 갔을 때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포기하는 것보다 그 길을 한번 걸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오늘 은하선님께서 해주신 조언처럼 두렵긴 하지만 자신의 길을 한번 잘 개척해봤으면 또 재밌어요. 좋겠다는. 지금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번개도 없고 그래서 그렇지 되게 재밌어요. 신나 성동에 짜릿해. 빠져나올 수가 없어. 24시간 생각해. 동성애를 하건 이성애를 하건 본인이 하고 싶은 것 좀 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를 둘러싼 고민을 상담해본 오늘 코너 어떠셨나요? 오늘 또 재미있는 사연과 함께 여러분 찾아뵙는데요. 이 사연 안에서 본인의 궁금증들이 좀 해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공유 그리고 앞으로 무지개 나침판에서 상담받고 싶으신 고민이 있으시다면 아래 더보기란에 있죠. 구글 폼으로 접속하셔서 사연을 남겨주세요. 그럼 저희가 오늘처럼 시원하고 따스한 상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새로운 고민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 안녕.